자, 수익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익 환원법인데, 자, 이 수익 환원법은 이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죠. 자,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이나는 또는 있죠. 순수익이나 이 미래에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할인의 네모. 그 할인의 여러분이 시험 문제 26회 시험에 출제해서 네모 안에 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물었거든요. 그래서 순수익을 환원하거나 뭘로? 우리는 환원 이율로 환원을 하고, 할인은 뭘로?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인데, 이때 대상 물건의 가액을 수익가액이라고 하죠. 자,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이 안정적이면 환원율이 높으면 수익가액은 낮아요. 반대로 환원율이 낮으면 수익가액은 높기 때문에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18회 시험에 출제해서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요 안에 또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묻는 건또 1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요 수익가에 구하는 거, 이 수익가에 구하는 계산 문제를 우리는 출제를 13회 시험 그리고 15-1회 시험, 24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그래서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왼쪽이. 자, 그러면은 이때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가 순수익, 환원이율, 수익환원 방법인데, 먼저 순수익은 이 대상 물건에 귀속되는 적정한 수익인데, 순수익은 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월 단위가 아니라 항상 연간 단위로 우리는 구한다. 산정은 구한다는 얘기죠. 연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자, 순수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순수익은 우리가 예상되는, 자,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은 예상되는 총수익에서 뭐를 빼면 돼? 예상되는 총 비용을 뺀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순수익 구하는 건 13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고, 우리 계속 출제된 건 요거죠. 우리는 최대한의 임대 단위수를 100%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 가능 조소득에서 뭐를 빼죠? 공실 및 불량부채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공제하고 영업 외 수입인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은 우리는 공실을 감안한 임대료 수입, 유효 조소득을 나오죠. 자, 유효 조소득에서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를 공제해주면 순 영업 소득이 나오는데, 최근 여러분 시험에 이 15-1, 24회는 요걸 이용했죠. 요걸 이용해서 어디 들어간다? 또 순수익 구하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출제를 요걸로 이용해서 계속 출제하고 있다는 거. 자, 순수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니까 무슨 수익? 나머지 잔여 수익이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다 보니까 미래의 수익, 이 잔여 수익의 성격과 미래의 수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순수익의 성격을 우선 확인해 봤고, 자, 두 번째는 환원 이율이죠. 자, 수익 환원법에 있어서 이 환원 이율, 자, 여러분이 요두 개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인데, 환원 이율에 내던 요걸 환원 이율 요걸 알아서 여기 들어가서
계산하는 문제 내든 하여튼 올해 또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이죠. 자, 환원 이율은 우리는 장래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이 부동산 우리가 가액을 구하기 위한 이율의 개념이죠. 부동산 가액이 10억 원인데 순수익이 1억 원이면은 10%가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이 수익성,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율의 개념이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 지표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지역, 대상 지역이나 이 종별, 용도에 따른 분류, 용도라든지 품등, 품질과 등급에 따라 환원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것. 자, 환원 이율의 구조. 자, 환원 이율의 구조를 보면은 환원 이율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 이 자본 수익률에다가 또 미래에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해야겠죠. 자본 회수율을 대준 건데, 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 구하는 건 14회 시험 출제했고, 요두 개를 묻는 것은 두개 대진 거 환원 이율은 묻는 건 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환원 이율의 구조인데, 자,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 이론에서는 자본 수익률을 할인율의 개념으로써 자본 회수율은 감가상각률이죠.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을 회수해야 되는 감가상각률로 표현을 합니다. 자, 구조가 있죠. 또 종류가 있습니다. 환원이율의 종류를 보면은 우선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별 환원이율, 토지 건물 두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종합 환원이율, 감가상각률 포함 여부에 따라 상각전 환원이율, 상각후 환원이율, 또 세, 소득세죠. 세 공제 포함 여부에 따라 세 공제 전 환원율, 세 공제 후 환원율. 종류는 이런 종류 정도 있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이 구조, 요것을 확인해 두시고, 또 시험 문제에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것은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가 시장 추출법. 자, 여러분, 가장 최근에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해서 그 거래 사례에서 자본 환원율을 뭐한다? 추출, 뽑아내는 방법, 직접 뽑아내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례를 수집해서 환원율을 구하기 때문에 실증적이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소 구성법을 조성법이라고 해. 자, 요소 구성법을 조성법인데, 자, 여기에서는 환원 이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환원 이율은 순수 이율에 오염율을 가산한 율로 합니다. 이때 오염율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현금화가 쉬운가 어려운가, 비유동성, 관리, 부동산 관리에 어려울 난자, 쉬울 이 어려운가 쉬운가, 투자한 자금에 있어서의 안전성. 자, 위험성이 높을수록, 현금화가 어려울수록, 관리 난이도가 높을수록 위험률은 뭐 한다? 위험률은 증가하죠. 플러스 형태로 가는 거고.
자금의 안전성이 높을수록 위험률은 뭐다? 감소해요. 마이너스로 가요. 자, 그 위험률인데, 자, 이때 순수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무위험률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투자이론에서 배우셨던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바로 국채 수익률을 얘기하죠. 자, 여러분이 앞 시간에서 배우셨던 적산법에서 배운 기대이율이 아니라 무위험률을 말한다. 무위험률을 말하고, 이때 위험률은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때 장점은 위험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를 해서 위험률을 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은 위험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평가세의 주간 개입 여지가 많다. 단점이고, 요 수식의 대부 비율이 없어요. 즉,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대부 비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당 금융이 환원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투자자의 행태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 위험에 따른 할증률을 순수율에 더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조성법이라고 합니다. 조성법. 자, 이 조성법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투자 결합법이 있습니다. 자, 투자 결합법도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 우리가 금융적 투자 결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의 순 영업소득, 순수익이죠. 자, 이 복합 부동산의 순 영업소득, 즉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 다르며, 그게 포인트죠. 서로 다르며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될 수 있다.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에 구하는 방법을 물리적 투자 결합법.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럼 토지 건물 두개 이상의 토지 건물 두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종합 환원 이율입니다. 종합 환원 이율. 종합 환원 이율은, 자, 토지 건물 분리될 수 있죠. 자,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인 토지 환원 이율. 이래다가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인 건물 환원 이율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분리됐어요. 아까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구하는 방법이잖아. 그러면 이때 토지 건물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가중치를 곱해주면 되죠.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는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또 뭐가 차지하는 거? 여기는 건물 부분이니까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이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면 종합 환원율이 된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을 또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었죠. 뭐, 계산 문제를 또 출제를 했습니다.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내죠. 구하는 방법. 우리가 10회 시험, 11회 시험, 12회 시험, 15회, 18회, 19회 시험에 또 출제, 또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시험에 하여튼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보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금융적
그 물리적 투자 결합법 우선은 이런 것을 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648페이지에 10번 문제 한번 봅니다. 다음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가치. 자, 24회 시험 출제된 문제인데, 자, 토지 환원율 몇 프로? 자, 토지 환원율 몇 프로? 5%. 건물 환원율 몇 프로? 10%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때 토지, 거기 보니까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이 얼마? 40%, 60%. 그러면 어떻게 돼? 전체 부동산 가격은 100%에서 토지 가액은 몇 프로 차지? 40%. 이게 바로 토지 가격 구성비야. 여기는 또 전체 100%에서 몇 프로? 건물은 몇 프로를 차지? 60% 차지.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를 의미한다? 바로 토지 가격 구성비, 건물 가격 구성비.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5, 4, 20, 200이죠. 2%에다가 여기는 몇 프로? 6%. 대조 때는 몇 프로죠? 8%. 그러면 여기서 환원율이 몇 프로죠? 8%예요. 8%. 그러면 수익가액은 얼마? 유효총소득 얼마? 3,8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가액은 유효조소득 얼마? 유효조소득 3,800만 원에서 영업경비 얼마? 800만 원을 빼주니까 순영업소득, 순수익은 3,000만 원. 그걸 8%, 0.08로 나눠주면 얼마? 8분의 얼마? 30억이 되겠죠. 그럼 답은 얼마? 이제 나오죠? 2억. 우리가 그 관련해서 83, 24, 2억 얼마 나오겠죠? 83, 3억 얼마 나오겠죠? 3억. 우리가 관련 7,500만 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구하는 거 알겠죠? 예? 그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투자 결합법을 알아야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환원 이율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순수익 계산해서 들어가면 되지. 자, 예,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고,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서 주의할 것은 토지 건물 소득 분리할 수 있기 어려운데 분리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 가지는 이론적 결함을 보완한 게 금융적 투자 결합법입니다. 금융은 뭐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은 거죠.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을 하여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방법을 금융적 투자 결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환원 이율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뭐라고 하냐? 지분 환원율. 자, 여러분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지분 환원율인데, 지분 환원율을 다른 말로 자기 자본 환원이에요. 그리고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저당 환원율. 저당 환원율을 우리는 타인 자본 환원율. 요두 가지,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데 착안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다르다는데 착안을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 자기 자본, 요거죠. 자기 자본, 요거는 타인 자본이에요. 예?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인데,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가중치. 부동산 가격에서, 자,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죠? 지분 비율.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저당 비율인데, 저당 비율이 바로 LTV, 대부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때, 지분 환원율,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우리 뭐라고 하냐? 한 해의 소득을 기준해서 계산하는 지분 배당률을 말하고,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저당 환원율은 카즈딘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저당 상수로 취급을 하죠. 자, 금융적 투자 결합법입니다. 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좀더 우리 개량하고 발전시켜서 나온 네 번째가 바로 뭐죠? 엘 우드법. 엘 우드법은 누구 입장에서? 우린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수익률을 강조합니다. 이총 투자 수익률,
종합 수익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수익률을 강조하고, 지분 수익은 세전 현금 수지인데 이 지분 수익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L우드법에서는 이 환원 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즉,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기간 동안 매 기간마다의 현금 수입과 지출, 예? 그리고 매 기간마다 원리금,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에 따르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지분 형성분. 또 기간말 부동산 가치 상승분 또는 하락분. 이세 가지가 어떻게 돼요? 환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환원 대상 소득, 자,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으로서 세전 현금 수지를 환원 대상 소득으로 봐요. 세전이니까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인 소득세. 이 소득세인데,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관련해서 이 L우드법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출자 입장에서 구하는 게 바로 부채 감당법, 개텔법이 나오죠. 자, 이 개텔법은 누구 입장에서? 우리는 저당 투자자인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우리는 구하고 있다. 그래서 환원 이율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 우리는 이 부채 감당률에 근거해서 환원율을 구하는데, 부채 감당률에 대부 비율을 곱해주고 또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를 가지고 환원 이율을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지나치게 대출자 입장에서 환원 이율을 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요. 왜냐?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 주체는 바로 지분 투자자니까.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요 계산하는 문제, 요세개 곱해서 계산하는 문제 20 사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저당 상수 들어가는 건 18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했어요. 시험 문제에 또 자주 나온 다섯 가지죠. 그래서 또 이렇게 구했죠.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이 아닌가? 요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나오고 하나가 분해법 들어왔어요. 분해법 오늘 1교시 배울 때 뭐죠? 원가법에서의 감가수정 방법입니다. 그것은 12회 시험과 19회 시험,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 아닌 걸 묻는 문제를 두번 출제했어. 소속 어디 돼 있는가? 그것도 알아둬야 돼요. 어디 소속되는가? 내용도 중요하고. 자, 우선 환원 이율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65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환원 방법이 나오는데, 이 자본 회수의 논리죠. 이 자본 회수의 논리. 자본, 투자한 자본,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을 자본 회수라는데, 자본 회수의 논리에 따르는 우리가 이 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이 나오죠. 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가 직접 환원법이죠. 자, 직접 환원법은 토지에 적용합니다. 토지, 예를 들면 농지나 염전 등에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토지는 부동산 사용에 따라서 우리는 감가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잖아요. 감가상각이 안 되기 때문에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회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환원법은 수익 가액. 자, 대상 물건의 가액인 수익 가액은 토지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바로 뭘로? 환원 이율로 나눠주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선 환원법은 다르겠죠. 자, 직선 환원법은 이 내용 연수도 유한하고 수익도 유한한 건물이라든지 기계 장치 등의 동산 등의 상각 자산에 적용해요. 그래서 상각 자산에 적용하니까 우리는 수익 가액은 상각 자산에 적용함으로써 상각전 순수익에 상각후 환원 이율에 뭐를 곱해주면 되죠? 상각후 환원율에 뭐를? 상각률을 더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직선 환원법. 자, 연금법. 연금법을 인우두법. 인우두법 또는 평준 연금 환원법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또 상환 기금법. 상환 기금법은 호수 콜드. 호수 콜드법 또는 감채 기금 환원법. 감채 기금 환원법이라고요. 자, 이두 개는 이 복합 부동산인 경우에 적용해요. 자, 부동산이 부지와 건물, 기타 상각 자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 복합 부동산이죠. 그래서 일반 기업의 경영 또는 부동산 임대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각전 순수익, 상각 자산이니까 상각전 순수익에 상각후 환원 이율, 상각후 환원 이율과 기준 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났을 때까지 남아있는 잔존 내용 연수인데 상각후 환원 이율과 잔존 내용 연수를 고려한 복리연금 현가율을 곱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연금법인데 복리연금 현가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또 상각후 환원율 잔존 내용 연수 또 국공채에 투자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자산의 수익률을 안전한 자산의 수익률을 축적 이율 아인데 이걸 고려한 뭐죠? 수익 현가율을 곱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상환 기금법. 자, 우선은 연금법은 상각 금액을 재투자하여도 수익을 영장시킬 수 있는 어업권 공장, 슈퍼마켓 등의 복합 부동산에 적용하고 상환 기금법은 상각 금액을 재투자해도 수익을 영장시킬 수 없는 광산, 채석장, 광업권 등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죠. 우리가 축적 이율은 환원율보다 낮아요. 왜? 안전한 자산의 이자율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연금법에서 구한 수익, 가액이 상환, 기금법에서 구한 수익, 가액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세 가지는 뭐에 적용한다? 감가, 상각, 자산에 적용을 해요. 감가, 상각, 자산에 적용하니까 어떻게 돼?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자본 회수가 뭐다? 필요하다. 요세 가지는 자본 회수가 필요하다는 거.
자본 회수의 논리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에는요, 요거는 한번 22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거든요. 22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기 때문에 출제를 잘안 해요. 출제는 하여튼 환원 이율이 중요해요. 환원 이율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익 환원법에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봤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물건별 감정 평가, 뭐 감정 평가의 절차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원래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681페이지에 보시면은 물건별 감정 평가 방법이 나옵니다. 자, 물건별 감정 평가를 보시면은 자, 토지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늘 얘기하면은 그 14조 1항 볼까요? 감정 평가 업자는 토지를 감정 평가할 때 뭐를 적용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 하야는 반드시거든요.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자, 건물은 또 우리 주의례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뭐죠? 주된 평가 방법이 뭘로 적용한다? 원가법. 최근에 25회 정답 물었고, 26회 시험에 최근에 또 출제했어. 하여튼 원가법이란 걸 주의해 두시고. 자, 건물 15조 1항 건물 보고, 자, 거기에 20조 보세요. 20조에 2항에 뭐가 나오죠? 건설기계. 또 4항에 뭐가 나오죠? 항공기. 요것은 뭐다? 예? 원가법이고, 3항 보세요. 3항에 선박이 나오거든요. 3항에 선박 보면은, 선박은 어떻게 나오죠? 3항에 선박 보면은, 자,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예? 20조 3항,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뭐를?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돼.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 평가돼 각각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할 것은 여기에 건물은 들어갔는데 뭐가 없어? 건물은 들어갔는데, 예? 건물은 들어갔지만은 건물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닙니다. 원가법인데 자동차가 빠졌어요. 여러분, 자동차. 자동차가 여기 없어. 근데 자동차는 뭐다? 우리는 원가법이 아니라 뭐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야. 자, 여러분 그 20조 1항 보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 이 자동차의 감정 평가는 뭘로? 거래 사례 비교법이 원칙입니다. 자동차는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거기 18조에 보시면은 과수원. 21조에 보시면 동산. 이것은 뭘로 평가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자, 16조 보세요. 건물과 토지 일괄 평가가 있어요. 자, 16조 682페이지에 16조 보시면은 감정 평가 업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뭐를?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밑줄.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원가법으로 많이 출제해요. 원가법 주의해 두셔야 되고. 자, 17조 살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세번 출제했었죠. 감정평가 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어떻게 나오죠? 그게 뭐, 어떻게 돼요?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목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름이 작은 숲인 우리가 소경 목림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항목과의 감정평가 업자는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19조 2항에 광업재단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이 무형자산, 또 26회 시험엔 또 무형자산이 또 출제했었죠. 무형자산, 그리고 광업재단, 24조에 뭐 기업 가치
이것은 또 뭐? 수익 환원법을 적용해. 자, 무형자산은 또 뭐죠? 수익 환원법. 여러분이 거기 22조에 26회 시험 정답 물었죠.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임대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 26회 시험에 이걸 적산법으로 출제했어요.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 사례 비교법. 26회 시험의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정답 지문. 22조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25조 보세요. 685페이지 25조. 자, 소음 등 나오죠. 감정평가업자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자, 밑줄은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드시. 근데 시험에 낼땐 이렇게 내요. 뭐 어떻게 내냐?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가액은 고려하여야 하나, 원상 회복 비용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 686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은 감정평가업자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시에 적용해야 할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 건물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 원가법. 바로 정답 나오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바로 출제죠. 25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2번 문제는 26회 시험에 나왔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시장가치 기준 원칙은 제5조 1항, 현황 기준 원칙은 제6조 1항,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은 제7조 1항,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은 제11조에 나오고 최유효용 원칙은 없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5번 정답입니다. 자, 687페이지 3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죠. 26회 출제된데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 원가법 맞죠? 자, 그리고 집합건물, 건물과 토지의 에 있어서의 일괄 평가는 맨 끝에 보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맞습니다. 자,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에 따라 아까 뭐래요? 임대 사례 비교법 3번 정답. 영업권, 특허권, 예, 실용신안권, 의장권, 우리가 전용 측선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거 디자인권. 자, 이런 것은 전부 어떻게 돼요? 뭐를 적용을 해야 된다? 수익 환원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수익 환원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은 뭐예요? 거래 사례 비교. 선박 항공기 주된 평가 방법 원가법이죠. 다르죠? 맞는 지문이죠. 자, 그런 의미를 잘 알죠. 이런 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이런 유형 문제도 시험에 출제를 해요. 그래서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물건별 평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죠.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 그래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단원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마지막 단원인데, 자, 여기서도 매년 한 문제 출제되는데, 자, 원래 작년 9월 1일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원래 뭐한 문제 낼 수도 있고 두 문제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두 개로 바뀌었거든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배우게 된 내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배우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한 문제 출제되는 범위를 잠시 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